저 이만경 대 거양 집은 지주의 산당 집이었습니다. 평양 충성리에서 남새 농사를 하시던 위대한 수련님의 충주 할아버님께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지주의 저상묘를 봐주기라고 1862년에 여기 만경대에 있는 산당집으로 이사해 오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위대한 수련님께서 20회 만에 고향집을 찾으시던 날 그 곳이었던 수나강 나루터입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해방 후 저국인민들과 개선의 첫 인사를 나누시고 1945년 10월 14일 이 나루터에서 수수한 나루배를 타시고 고향 방문의 길에 오르셨습니다.